벌만 선착장. 태양군 오지리 벌만 선착장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서 약 한 2.5km 그 정도 가면 벌천포해수욕장이 있는데, 참 많이 왔던 곳이죠. 좀 초가을 접어들면서 붕장어, 뭐 작은 사이즈도 나오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붕장어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, 보통 이쪽 보시는 저기 해경 파출소 저쪽에서 여기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다 광어 포인트입니다. 지금 시간이 1시 조금 넘었는데 오늘 만조가 2시 50분 거의 3시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옆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광어 치시려면 루어 조사님들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. 저는 뭐 루어는 많이 못 해봐가지고. 수심이 깊어서 조류 유속도 엄청난 곳이죠. 일단은 왔으니까 대를 편성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원래 작정은 꼽기식을 가져와서 캐스팅 연습을 좀 해볼까 했는데, 가져오긴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 손목이 아직 낫질 않았네요. 오늘 뭐 모자 쓸 필요도 없고 바람은 좀 불지만은, 도다리는 볕이 좋은 날에 좀 조과가 괜찮은데 오늘은 볕이 그렇게 어둡네요. 아, 전 이 약간 비릿한 짠내음? 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좋아지더니 괜히 계속 좋더라고요. 자,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염장을 좀 해놓고 굵은 소금 큰 거 한 봉 사놓고 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가지고 적당히 소금 발라놓으면 핏물 빠집니다. 골고루 잘 섞이게 하고 원투대 필 동안에 방치. 일단 이거 한번 펴보지 뭐. 못 던져본 지 한참 돼가지고 어제 다 까봤어요. 아, 오늘 첫 번째 던질 스펙입니다. 33호 425 프라임 캐스터입니다. 프라임 캐스터인데 좀 많이 짱짱한 녀석이죠. 연습은 엄청나게 많이 시켜졌던. 어떤 걸 먼저 쓸까? 오우, 바람이 좀 떨렁하네요. 프랭캐스터 정말 오랜만이네요. 뒷바람 타면 이 녀석으로 25호 추로 200 가까이 쳤던 녀석입니다. 훌쩍훌쩍 넘기지 못했어요. 제가 이 거리에 꽂혀서 할 때는 엄청나게 멀리 던지는 그런 나개질이 서브캐스팅 뭐 이런 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따라서 보고 할 영상도 없었는데, 바다사냥꾼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좀 꽤 커졌죠. 거기에 초창기 원투스텝이었었어요. 야, 원투스텝이 비거리 하나만큼은 가장 멀리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좀 많이 미쳐 있었습니다. 좀 심하게. 네, 봉돌을 제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죠. 그러다가 2년째 되던 해인가 그때 탄도항에서 이 녀석 말고 이 녀석이 그 다음 해에 사게 됐는데, 얘는 40포대예요 근데 오늘 초리대는 35호대로 갖고 왔습니다. 이 녀석 초리대가 3개인데 다이와사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만든 이름이 팀다이와죠. 그겁니다. 팀다이와 솔티가 발라스틱 서프 40포대인데 20호, 25호 추로 캐스팅을 하는데 이 녀석을 꺾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캐스팅이란 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낚싯대를 많이 굽혀서 그 대의 반발력, 탄성으로 던지는 건데, 40호를 가지고 영상도 많이 찍었었죠. 제가 참조할 만한 영상이 많이 없었으니까. 장타가 아니고 초장타를 발했었으니까는. 바다사냥꾼의 매니저가 박하지라는 필명을 쓴 친구입니다. 저보다 1년 한 살 동생인데 그럭저럭 친구여도 될 만하구만. 굉장히 깍듯하죠, 사람이. 그 친구가 사람 좋아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격이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.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바다사냥꾼의 몸을 담았고 비거리에 꽂혀서 엄청난 허우적지를 대다가 투신이란 카페를 만들고 그쪽에 또 초기 스텝을 했었죠. 아, 옛날이요? 그때만 해도 제가 짱 먹었었는데. 연장이 다 됐나? 근데 아무튼 비거리에 꽂혀서 엄청나게 낚싯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쉴까 해서 점점 호수를 높여갔었어요. 그래서 40호까지 올렸었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.
40호가 되니까 이 녀석이 솔티가 서프가 좀 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 40호대 솔티가 서프 이걸 휘어보려고 40호 추를 쓰다가 스펙이 40호까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. 비거리가 몸도 휘청대고 제가 체격이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. 헬스 보디빌딩 쪽으로 좀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비거리가 안 늘어나니까 비거리에 갈증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리겠었거든요. 그때는 좀 급격하게 웨이트를 좀 늘리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몸에 무리가 와서 한 달 정도를 또 쉬었는데 그 쉴 때 40호 추를 던진 게 아니고 35호, 30호 이걸로 추를 내렸습니다. 몸에 무리가 와서 35호보다 30호가 비거리가 좀 더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25호 추로 내렸죠. 낚싯대가 빳빳하더라도 이 녀석을 휘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. 캐스팅의 비거리는 얘를 어느 정도 휘는가, 휘어서 탄성으로 날려보내는가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근데 빳빳한 녀석도 점점 가벼운 추로 했는데 비거리가 점점 더 늘어난 이유가 무거운 추로 휘었을 때보다 가벼운 추로 휘었을 때가 같은 힘으로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죠. 그래서 뚫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때 200은 훌쩍 넘었었어요. 낚시를 접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송도에 뭐 그 그라운드 캐스팅 뭐 하면서 해놓고 했는데 그 시기가 제가 접을 즈음이었었거든요. 자잘한 사고도 있었고 박하지 매니저가 부산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고도 좀 더 하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친구가 좋아서 했는데 마음도 멀어지고 하니까 원투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자잘한 사고도 그 승합차 본넷을 때리는 사고도 좀 났고 하여튼 한동안 미쳐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몸에 익히려고 했던 거는 마무리예요. 마무리 끝이 딱 끊어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원투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비거리 뭐 이런 건 몸은 안 따라주지만 운동도 안 돼 있고 손목도 안 좋고 눈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 보니까 잘 던지지도 못하면서 이제서 아무튼 오늘은 슈퐁하려고 왔습니다. 슈퐁. 슈퐁이 뭐냐면 뭐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던지자마자 슉 발 앞에 퐁. 그래서 슈퐁입니다. 네, 놀려먹고 할 때는 슈퐁 슈퐁 그러고 했는데 30호 지금 손목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. 자 여기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대각으로 살짝 아 V2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. 제가 V2는 1m가 넘어야 됩니다. 채비가 오른팔을 좀 굽히시고 초리대를 땅에 많이 눕히시고 중심을 약간 해서 시선은 바다 쪽으로 내가 던지려는 곳으로 자 이게 초보 티가 나네. 던지는 게 저기 한참 묻혀놨습니다. 근데 뭐 그냥 던져놓지 뭐 저기도 고기 있을 거예요. 광어 포인트니까 우럭도 있겠지. 바다만 봐도 너무 좋다. 저기는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을 텐데 대신 유속이 엄청나겠죠. 이 벌말이 수심이 일단 깊습니다. 근투를 하셔도 깊어요 여기. 아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겁이 많아졌네요. 이 손목 때문에 성격도 급해가지고 날 때까지 좀 기다리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계속 좀 써봤더니 날려다가 말고 날려다가 말고. 원래는 광따를 가려고 했었는데 우럭도 내만 꺼내서 우럭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수온은 7도를 찍었던데 서있고는 4월이 돼 봐야 되나 봅니다. 금방 옆에 주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오셨는데 일찍 에럭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에럭 한 마리. 아 갑자기 슬퍼지네. 근데 더 피고 안 나온 많은 거죠. 만조를 바라보고 초날물 그거까지만 바라보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이 바람에 광어 다운샷 손상 안 가게 잘했네.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좀 둘러보니까 조가 현찮더라고요. 선상 가면 좀 잡아야죠. 그래도 외포로 쓰면 지렁이 한 통도 다 못 쓰니까. 아 이런 거 이 정도 넣을 때도 손목이 시큰거리네. 이거 도대체 언제 달려고 하는 건지. 꽃게식은 처음에 가이드에 원줄 통과시킬 때 그때 불편해. 탄성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아이 근데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제가 이걸 어떻게 던졌지? 이거 완전히 막대기인데 이거 비거리 길면
여기저기 들쑤셔보기 좋아요. 루어대처럼. 정내가 지금 돌아간 상황이 꽝을 칠 것 같다. 그러니 여기저기 던져보는 거죠. 있는 힘껏 던지면서. 주위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. 근데 하신다 보면 내가 캐스팅을 더 좋아하는지 잡는 걸 더 좋아하는지 금방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일단 많이 던져보세요. 비거리 많이 나가서 안 좋은 건 없으니까 던져보시고. 아 내가 캐스팅도 재밌구나 이 정도는 아실 날이 금방 옵니다. 오 썰렁하네 굉장히. 어 이거 감기 걸린 거 아니야? 아까 그분도 춥다고 하셨는데 차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보고 있던가. 한 마리를 통째로. 바늘이 커서 도다리는 틀렸고 우럭이나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. 원투는 항상 꽝도 과거하셔야 돼요. 굉장히 유동적으로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낚시가 아니니까 설렁하고 하면 나와서 한 번씩 한번 던져보죠. 바람 방향도 안 보고 왔는데 맞바람이네요. 풍속은 둘째치고 풍향만 맞바람이면 그 터에는 안 갔었는데 오랜만이다 보니까 하나 늘어난 게 있죠. 여유. 못 잡아도 그만이지 뭐.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. 자 물빨이 오늘 참 사물입니다. 벌만설작장이 원래 조금 무시 1물 2물 잘해봐야 3물 정도까지인데 뭐 시간이 닿는 게 오늘밖에 없는데 뭐. 물때 완전히 맞춰서 왔으면 좋았겠지만 몇 시간을 잔 건지 한 12시간 잔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좀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푹 자고 컨디션 좋게 왔는데 자식 손목이 주인 말 안 듣고 진짜. 짧게 하지 마시고 한 1m 50? 1m 50 정도. 그리고 땅에다 놓으면 정말 부드럽게 슈퐁 하신다고 해도 손가락에 부어가 많이 먹습니다. 라인을로와 낚싯대가 수직으로 하시고 아까 우타놨으니까 이번에 놓는 타이밍을 조금 더 오른손 90도 약간 접으시고 무게중심 약간 초리대 쪽으로 왼손은 자연히 접고 슉. 천천히 나가도 오우 이거 원줄을 얼마 안 먹고 왔더니 그래서 이 밑에 밑줄 감아준 것만큼 풀리려고 하네요. 요번엔 살짝 힘을 줬거든. 아 영상 보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힘 주지 말라고 했는데. 와 이게 복돌일까요? 이야 이거 참 던진 방향에서 그냥 쭉 굴러가네. 아이고 물 멈출 때까지 방파제에서 이 와류 생기는데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네. 조금 저 볼리대 쪽에 치우치게 던졌더니 이건 뭐 외환화 봉투를 저 있구나. 아 멀리 치니까 이거 손목도 아프네. 브이투법이 진짜 제가 한 발짝 뛰는 3쿼터 하다가 V2로 쉽게 넘어온 이유가 아 진짜 공임이 안 되는 것 같아. 이거 슬쩍 쳐도 쫙쫙 날아가니. 자 이번에 방향도 좀 맞았습니다. 아이고 저 아 또 내려올 것 같은데. 에이 이번엔 몰라. 얘는 40호 405입니다 초리대는 제가 처음에 받아서 한번 베일을 안 벗기고 무거운 추를 던질 때 초리대를 땅에 박았어요. 탑가이드하고 초리대 쪽에 있는 그 가이드 내경들이 한 두세 개 깨졌거든요. 근데 이게 평생 워런티라 파손이 됐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손잡이에 그립을 감아놨는데 자 보시죠. 여기 프라임캐스터는 약 85cm 90cm 가까운데 이 녀석은 75cm인가 그래요. 파워캐스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립부가 좀 낮다 보니까 양 어깨를 다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손잡이를 저 콜크 부분을 떼버리고 좀 연장을 했었거든요. 안 쓰는 낚싯대 손잡이 끝을 잘라가지고 던지긴 잘 던졌는데 초리대가 AS를 받을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좀 튜닝하고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초리대만 배송비 빼고 17만원인가? 거의 근 20만원에 하나 다시 샀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인천에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. 루어 수제품 만드시는 분 찾아내가지고 그분께
의뢰를 했죠. 그래서 초리대 하나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두 대를 제작을 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아, 이걸 왜 35호라고 하냐면 40호를 쳐봤는데 초리대 만 휘더라고요. 그래서 35호를 쳐봐도 초리대 만 휘고, 그래서 32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추를 32호를 치니까 그때서야 좀 중간까지, 그때는 배트 스피드가,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. 제가 만들어주신 거는 더 두꺼운데 휘는 거는 더 휘더라고요. 초리대만.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40호의 그 휨새가 안 나오더라고요. 추를 35호 이하로 25호도 던져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처럼 편하게 실전낚시 이런 거 할 때 외에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40호를 그냥 쓰게 되고 연습하러 갈 때. 보기는 좀 낫네요. 그래도 쌍포가 저거 저 가마우지인데보다 좀 더 나간 것 같은데. 복돌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 보세요. 원줄에 저거 뭐야 저거 수초도 걸려있고. 여차 뭐 회수하죠 뭐. 아까 이거 얘 아니야.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입질도 없습니다. 아직 수원이 났나봐요. 금방 전에 계셨던 분들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에럭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던데. 미끼나 한번 갈아줄까요? 사실 막상 하다보면 지렁이 한 통도 다 못 쓰는데 더 남겨와서 염장해가지고 하자니. 저는 뭐 이미 집사람한테 카운터 맞아봐가지고 냉장고에 지렁이가 웬 말이냐. 여러분들 핏물이 빠진다고 했잖아요. 소금이 너무 진해가지고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핏물이 빠진다 말씀드렸는데, 젖국 있죠, 젖국. 입질도 더 좋습니다. 냄새에만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소금보다는 그 뭐 까나리 액젓? 멸치 액젓? 한때는 집에서 미리 염장을 한다 하면 젖국을 했었습니다. 입질도 없네. 해가 쨍쨍 떴으면 뭐 두건도 하고 모자도 쓰고 손만 타니까 장갑도 끼고 했을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착용 안 해서 그런가? 어우 더 춥네. 그냥 밀어놨는 거지. 수초 그냥 던지려니까 또 휙잡아다니 했더니 엉킬 뻔했네요. 아 이쪽에서 던지면 안 되는데. 던져보죠. 금방 떠내려오는데 2시가 좀 넘었으니까. 오늘 2시 50분이 만조거든요. 유속이 바뀌면 저 볼리드의 쪽으로 좀 쳐볼텐데 저쪽으로 던지면 쭉 떠내려갈 겁니다. 자 이번엔 좀 늦게 났습니다. 아이 저쪽으로 떠내려가 있다.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. 작정하고 좀 검지를 늦게 놨더니 자 원줄이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겠지? 와 제 이쪽 방향으로 쳤는데 벌써 이만큼 또 내려갔어요. 아직은 멀리 칠 필요도 없네요. 이거 손목도 아픈데 너무 한참 가면 캐스팅 연습도 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치죠 뭐. 아 손목만 좀 나면 퍽퍽 소리 좀 나게 치겠구만. 물이 슬슬 멈추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 부표 기준으로 계속 조류 때문에 물발이 새니까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했던 녀석인데 지금 저 부표 보이시려나? 잔잔해지니까 좀 많이 떠있죠? 저 녀석 보고 저 녀석 기준으로 지금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으니까 원투대로 루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루어가 아니지? 가짜 미끼가 아니고 생미끼니까. 자세가 전하고 달라졌는지 확인도 할 겸 캐스팅 영상도 좀 담아보고 밑걸림이 있네요. 자 밑걸림 있을 때 뒤돌아서 와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? 아 이런
맞았죠? 자, 뒤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이야, 조류 있는데. 불가사리. 없어요. 아무것도 안 납니다. 줄을 25. 이번엔 호핑. 줄이 쭉 끊어가네. 굳이 뭐 할 것도 없어. 줄이 너무 떠내려가니까. 액션 끌고 온 액션. 줄이 그냥 탈출 잘 되죠? 뒤돌아서. 정면으로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. 아니요, 사람 마음이죠. 정면으로 보면 어? 입질였나? 눈으로 보면 낚싯대 부러질까봐 못합니다. 자, 바늘 빠들어지면 못 씁니다. 바늘 방향은 잡을 수 있는데. 자, 이 세이커 바늘이 강선 바늘이라고 하는 건데 밖으로 많이 빠들어졌죠? 성형은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예리함이 떨어지면 못 쓰니까. 쭈꾸미 낚시할 때 훅이 미늘이 펴지면 그때 쓰려고 구매를 해놨는데. 자, 예리함 보시면서 살짝씩만. 그래도 못 믿겠다. 그러면 손톱에 잘 긁히죠? 예리함만 살아있습니다. 예리함만. 어딨어? 조금 힌실을 봤는데. 손목 아프네요. 줄은 조금 더 풀렸네. 완전도에 안 물리면 얘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, 거기. 아니면 수온이 7도대 밖에 안 되니까, 아직 활성도가 없거나. 아! 못 볼 걸 봤어. 저기 저 보이시나요? 상경입니다, 상경이. 토종 돌고래. 거기 있어도 다 도망가겠다. 생명체가 없습니다. 생명체가.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에럭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시던데. 여기가 요 앞쪽이 보통 보팅 시즌 되면 보팅 하시는 분들이 고무보트 끌고 들물에 쭉 흘리면서 하는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있으면 잘 붙는 덴데. 질질 끌어와도 없네요. 조류는 멈췄는데 부표도 완전히 멈췄고. 고기가 없습니다. 고기가. 아니, 덕지덕지 하는 거 그래도 좋은 게 아니지만 아픈 거보단 낫죠. 어라. 아, 이런. 목줄도 좀 쓸렸네요. 에이, 버리자. 목줄이 쓸렸으면 뭐. 갈매기 녀석들 참 맘도 모르고 계속. 알았어, 이 녀석아. 에이, 와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, 그래도. 올해 첫 고기, 망둥어 방생까지 했는데.
오늘 캐스팅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연습을 못했으니. 그 제가 바다사냥꾼 매니저 그 박하지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거의 불모지였을 때 그때 시작을 한 건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일본 유학파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자료를 막 퍼다 주고 준 영상도 보고 번역해 준 글도 보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.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가 좀 다르죠. 저는 원투 그리고 또 비거리에만 꽂혀 있었고 포인트하고 릴 튜닝 크로스캐스트 베어링 튜닝도 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. 한때는 그 친구가 명인이라고 불렸죠. 릴 튜닝 명인. 뭐가 바닥에 걸리는 게 이상한 걸요. 수초인가? 또 뭐 하나 걸려있네. 아까 물가살 떨어졌다. 아무튼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 친구와. 결혼할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번엔 조금 부드럽게 됐다. 방향도 맞고. 역시 조금 더 풀리죠. 허리가 멈추는 게 잘 안 돼. 제가 오랜만이다 보니까. 자 이거 회수하고 바늘 확인하고 33호대 저거 미끼 확인 좀 해놓고 다시 던져봐야 되겠습니다. 캐스팅만 해도 재밌네. 저는 그러네요. 자 이제 가려고요. 4시 1시에 도착해서 채비 태클 편성하고 입질 한번 못 받고 만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오늘 만조가 2시 50분 약 3시였었습니다 그 후 초날물까지 했는데 뭐 핑계거리는 많네요. 간조 포인트고 수온도 아직 안 올랐고 상교행이도 보였고 아무튼 캐스팅 연습만 좀 하고 콧바람 잘 쐬고 갑니다. 벌말은 좋은 포인트는 맞아요. 오시면 선착장 끝에서 바다 쪽을 정면으로 보시면 부피어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은 또 숨어있죠. 조류가 살아나서. 어? 버드신 건가? 저 부피어가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야? 하도 오랜만이니까 뭐. 그리고 저기 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인데 뭐 큰 걸 바라지 마시고 아무튼 이용하실 만합니다. 들어오시고 경사진 곳 거기서 정면으로 치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. 바다 고정 다 나와요. 봄 시즌의 도다리. 지금 봄은 봄인데 수온은 아직 겨울이죠. 그리고 가을. 가을엔 뭐 밤낚 했다 하면 무조건 붕장어. 그랬던 터였습니다. 도다리 놀래미 뭐 다 나옵니다. 5월달에 오면 놀래미도 팔뚝만한 거 잡았어요. 뭐 완전히 해갖고 뭐 사짜 이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그 직장 동기 녀석하고 오자마자 놀래미 두 마리 건져가지고 바로 했다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. 네,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어? 입질이다. 뭘까요? 어라? 아, 입질이었는데. 이 봉돌이 굴러간 게 아니었는데. 자, 처음이자 마지막 입질이. 걷다가 갑자기 입질이어갖고 카메라를 켰는데. 아! 참나. 저는 제가 건드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.
아니 뭐였지? 볼락이었나? 참, 걷지도 못하게 만드네요 또. 수고하셨습니다까지 했는데. 아, 입질은 작은 녀석이긴 했는데. 아, 참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에이 한 번 더. 볼락이었나? 여기 볼락 많거든요. 살짝 뜯어먹는 거 보면 망둥어 같기도 하고. 에이 도다리라면 이거 작은 건 바늘 때문에 안 되는데. 장갑도 다 벗었는데. 저 방울이 울리길래 왜 울리나 했습니다. 저쪽은 이미 조류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와류지역이고 전지역이 쭉 보이시죠 여기? 근데 입질 형태는 작은 녀석입니다. 뭐 이거 늘어지는 큰 녀석들은 턱 하고 쫄렁쫄렁하죠. 따릉따릉 안 해도 초리 때 보고 있으면 큰 녀석들은 좀 다르죠. 아 이거 고민하게 만드네 짜식. 지금 4시쯤 돼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6시쯤 돼서 나가면 굉장히 밀리거든요. 자, 보이시죠? 입질입니다, 입질. 작은 녀석 같아. 작은 녀석인데 볼락인가? 김 밥 먹다 담배 피다 깜짝 놀랐네. 물려있네. 아, 안 물렸어. 바늘이 커서 호킹이 안 되나 봅니다.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. 돈가스 김밥 먹고 있는데. 자식 밥 먹을 시간 줘야지. 아 이번에 왼쪽이야. 입질은 저거보단 좀 우측이었는데. 와류 돌면서 봉돌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. 원줄을 먼저 쓸고. 자, 착수된 데랑 원줄이 안 보이시겠네. 착수된 데보다 더 우측으로 갔죠. 아이 큰 놈이었나? 아니야 저 방정 맞았는데. 입질이 굉장히 간사하죠? 수온 낮으면. 돈가스 김밥 너무 맛있다. 이 녀석을 좀 더 우측으로 던져야 되겠어요. 아이고 막판에 입질이 와가지고 단체. 너무 줄 섰나? 참 방향 마음에 안 드네요.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제가 못 던지는 거지.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. 뭐가 많이 잡혀요? 아직은 수온이 찍어서 예예
갈매기 소리만 실컷 듣다가 갑니다. 벌써 엔딩 다 하고 마무리 인사 드리고 했는데 짜식 어떤 녀석인지 자잘한 입질하는 바람에 속님한테 늦었네.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죠 뭐. 자, 두 번째 인사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